안녕하세요, 원입니다. 오늘은 듣기, 읽기, 쓰기, 말하기 공부를 할 거예요. 다들 준비됐나요? 오늘은 학교에서 주로 쓰는 단어들로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그럼 두 친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? 그럼 시작! 서준아, 드디어 오늘 마지막 시험 날이야.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방학이야. 너 어제 공부 좀 했어? 오늘 잘 쳐야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. 사실 난 출석을 많이 못해서 점수를 잘 받아도 장학금 못 받을 것 같아. 아 진짜?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우리. 그래, 그래야지. 그냥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. 단어 잠깐 살펴보면 시험, 방학, 장학금, 출석, 점수, 졸업. 이렇게 총 6가지의 새로운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. 잘 듣고 한번 따라해보세요. 시험, 방학, 장학금, 출석, 점수, 졸업. 그렇죠. 잘했어요. 그럼 이번에는 각자가 지우와 서준이가 되어서 같이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? 그럼 여러분이 지우가 돼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. 그럼 시작!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방학이야. 사실 난 출석을 많이 못해서 점수를 잘 받아도 장학금 못 받을 것 같아. 그래, 그래야지. 그냥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. 잘했어요. 이제 이 두 친구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잘 알겠죠? 자, 그럼 여기서 문제. 언제부터 방학인가요? 서준이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?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? 아래 코멘트로 답 남겨주세요. 그럼 구독, 좋아요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